아유, 도깨비도 아니고 뭐하는 짓이야. 심할서는 쓰셨고? 뭐 이제 써야지. 그러지 말고 다른 집으로 옮기는 건 어때요? 쌀데기 없는 소리 말고 가서 자셔. 아니,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여기 머무는 이유가 대체 뭐냐고요? 내가 여사님 속을 모를 줄 알고? 내 속이 뭔데? 아,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? 나도 모르는 내 속을 어찌한다고. 음식이 짜다는 이유만으로 가사도우미에게 심할서를 요구했다. 유 작가님은 평소에도 그런 일이 잦았습니까? 아, 네. 아니, 그런데 그만두지 않고 20년 동안 그 집에서 일한 이유는 뭡니까?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한없이 까칠해도 그래도 절 이 집 가족들과 동일하게 대우해줬습니다.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은데요. 그건 맞는 말이고. 혹시 말입니다. 유인호 작가님의 평소 말 때문에 그 집에서 계속 일한 건 아닙니까? 예? 아, 유 작가님은 평소 가사 도우미에게도 유산을 증여하겠다고 주변에 말을 하고 다녔는데 그걸 알고 그런 건 아닌가 해서 말입니다.